춘천 장날 아랫장 채소하고 나물을 파는 시장 장터 모습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나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머위, 표고, 또 도라지 깐 것도 있고요. 달래, 또 고추, 갓도 있고 그냥 싱싱한 채소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아, 여기는 각종 야채들이 많이 나오네. 도라지도 있고, 인삼도 있고, 대추, 또 무릎에 좋은 쇠무릎도 가져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쇠물팍이 저게? 우슬. 그니까 몸에 좋은 약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2만 한 개 할 것 같은데. 11만 5천 원 정도 깜짝 그런 건데 오다 하는 건데 돈을 나머지 돈이 있어. 네, 이거 안 하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꽃게, 돌게? 돌게. 아, 돌게, 우리. 살아있네. 상추도 양 좋고, 시금치 좋고. 이건 방풍인가요, 선생님? 아, 이게 몸에 좋은 나물인데요, 방풍. 풍예방. 네, 풍예방. 그러니까, 풍을 방지한다고 해서 방풍. 아, 저게 아주 맛있고, 네, 몸에 좋습니다. 많이 파시고요, 어머님? 아이고, 한번 돌아보고. 아저씨, 요거 좋아요. 예, 머위. 머위 요즘 약입니다, 약. 약이요. 보면은. 안 맞다더라고요. 얼마예요? 많아. 이 한 조금 계실게. 아이, 요거, 요런 놈을 사야 안 부러진다. 물도 안 묻히고, 얼마 좋은 거 보세요. 세상사에 된장 넣고, 그냥 들기름 넣고, 이렇게 주물럭 끓여서 먹으면 아주 약입니다. 약이야. 따로 영양제 먹을 필요 없이 요즘은 봄에 나오는 채소를 먹어야 원기 회복이 됩니다. 그러죠. 어머님 많이 파시고요. 네. 옆에도 우리 어머님이요. 쑥도 가져오시고, 냉이. 네. 이건 뭐, 쑥부쟁이요? 네, 쑥지. 야, 이거 귀한 거네. 귀한 거, 귀한 거. 여기 어디 가서 저 굵은 놈 왔거든. 야, 쑥부쟁이가 벌써 이렇게 나와서. 아, 좋습니다. 아마 많이, 이거 하나. 어떻게, 어느 플락에 생기지 않아? 여기는 이거 원출인가요, 어머니? 예. 야, 귀한 거네. 예, 한번 보고요. 아따, 이거 귀한 꽃이 피는 원출인데, 예. 지금 이 새순 묻혀서 약간 데쳐가지고, 예, 약간 데쳐갖고 그냥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쑥부쟁이 쑥. 아. 많이 파시고요, 언니? 근데 비싼가요, 우나기집 담배지는? 야. 비싸고? 예. 안 비싸지. 비린 거는 그 여거 아니야. 여기도 쑥부쟁이랑 도라지가 있고요. 머위.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이건 시고구마 그거죠? 시고구마. 네. 또 토란도 있고요. 감자. 핵감자예요. 벌써 이렇게 핵감자가 나왔네요. 하우스에서 가을에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많이 파시고 어머님? 예. 아저씨 눈썹을 예쁘게 했네. 네, 눈썹 그렸어. 그린 거예요. 문신이. 문신 친구가 해줬어. 예, 알았어. 아따. 취나물이 이렇게 그냥. 맞네요. 취나물?
각종 채소들이 그냥 가득 찼네요. 미나리도 있고 그냥 상추, 오돌백이 그냥 없는 것이 없네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야, 좋은 이게 나물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 이게 몸에 좋은 미나리, 돌미나리, 돌미나리도 가져오시고 또 머위 순, 야, 머위 새순하고 또 달래, 달래도 가져오시고 그냥 봄이 벌써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오셨네요. 근데 바람이 좀 문을 많이 불어서 조금 쌀쌀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깻잎도 나오고 상추도 나오고 그냥 맛있는 채소들이 많이 나왔네요. 미역도 있고 톳도 있고 그냥 푸짐합니다. 어머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냥 어머님 가져온 상추로 이렇게 또 된장에다 싸드시면, 야, 광고가 따로 없네. 그 상추 사가셔야겠네. 딱 또 방풍, 풍 예방에, 중풍 예방에 있다는 방풍 나물도 이렇게, 예, 아주 약입니다. 야, 방풍 나물도 있고 우리 어머님들이, 예, 아, 저기 상추를 팔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드시고 계시네. 된장에다가 그런 것들 찍지 마라. 어머님 맛있게 드시고요. 대박 나십시오.